예, 2019년 4월 30일부로 후원 조건이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트가 openac.ai의 후원 안내 페이지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전에 있던 한시적으로 30만 원 쏟았던 것을 다시 교육법인 주식 10주 제공했었잖아요. 요것을 10만 원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1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그리고 후원금 5만 원당 향후 설립될 표준은행 주식 한 주를 제공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후원한다고 하면은 표준은행 주식 두 주를 나중에 제공할 겁니다. 제공하는 시점은, 그러니까 표준은행이 설립되는 시점이겠죠.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최소 12개월 이후가 될 거예요. 그리고 후원자들은 표준은행의 코딩 과정에 참여하거나 그 과정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30만 원 이상 후원자에 대해서 우리 TeamGPT가 제작하고 있는 미공개 유료 강좌, 여기 한 30개 정도 과목이 되죠. 이 30개 과목 정도를 참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건 인증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 우리 표준화폐를 제공하는 거예요. 표준은행의 주식이 표준화폐와 같습니다. 이걸 표준은행 주식 2100만 주로 좀 잠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다니는 주예요. 주 J6 이거.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점, 주의사항. 지금 이건 다 잠정입니다. 잠정이고, 앞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따라서 아래 내용은 바뀔 수도 있어요. 아래 내용의 일부 바뀔 수도 있다. 입니다. 가능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만은, 그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표준은행 주식을 2100만 주로 발행할 예정인데 요 수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혹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바뀔 만한 내용이 없죠. 그리고 한 가지 부언하자면은, 표준은행은 우리가 세 가지를 이용해서 구성을 합니다. 오픈엣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고, 그리고 콜백이라고 하는 스펙을 이용해요. 상당히 재밌는 스펙이고. 그리고 머신러닝을 이용합니다. 세 가지가 가장 주요한 도구죠. 이걸 우리가 오아시스라고 표현하잖아요. 오아시스. 오아시스는 오픈엣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스페이스 웹, 이노베이션, 소셜 펑션. 다섯 가지죠, 그죠? 이거 우리가 만든 도구잖아요. 우리 팀 주피트가 구성한 도구입니다. 요걸 이용을 해서 코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예상 완료 시점은 12개월입니다. 완료 시점은 12개월. 그리고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코딩의 목표. 그것도 잠시 좀 말씀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짤막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6번.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존의 암호증표 시장,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더리움, 이스리움, 그쪽에서는 이스리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더리움,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계속 이더리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더리움이라고 그러겠습니다. 등등의 암호증표 시장을 상당 부분 대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엇을 대체하냐니까, 기존의 암호증표를 국적화폐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 담보부 암호화폐. 이름이 좀 길어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asset-backed 크립토 커런시. 줄여서 ABC예요. ABC. 이건 저희가 상표 등록을 신청을 한 용어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ABC라고 하는 용어를 상표 출원을 했어요. 이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자산담보부 암호화폐로 대체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 기존의 암호증표는 그런 어떤 담보되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치를. 그 가치를 담보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두 번째는 기존의 유인 시장이죠. 기존의 유인 금융기관이죠. 이것을 무인화, 일정 부분 무인화해서 무인 금융 인프라죠. 인프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 혹은 시장의 일부를 점유하겠다. 이두 가지 목표입니다. 이두 가지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발행할 표준은행의 주식 혹은 표준화폐 같은 말입니다. 표준화폐의 가치가 지금의 비트코인보다는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예상하는 거예요. 예상하는 거고 실제 이것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이런 기능을 제공할 만한 코드를 완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 팀 주피터 특히 저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합니다만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성공과 실패는 이제 하늘의 뜻에 달려 있겠죠. 고 노무현 대통령 말씀대로 운칠기삼이에요. 운칠기삼. 세상 모든 것이 보면은 능력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뭔가 행운도 따라줘야 되고 시기도 따라줘야 되고 이런 게 따라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싶긴 한데 그거는 뭐 다음 에피소드에 또 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